140만 명의 피난민과 주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남단 도시 이 라파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틀간 44명이 숨졌습니다.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라파에 있는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주택 한 채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밤사이 날아온 미사일에 2개월 아기를 포함해 일가족이 모두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국경 도시 라파에서 이틀간 이스라엘군 공습에 44명이 숨졌습니다. 이곳에는 가자지구 인구 절반 이상인 140만 명이 전쟁을 피해 모여 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에 하마스 4개 대대가 남아있다며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개시 전 민간인 대피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접경국인 이집트는 난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유엔도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면 민간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re extremely worried about the fate of civilians in Rafah. 이런 상황에서 가자지구 북부 주민 3분의 1도 절망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